네, 이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만들기와 클립이 너무 짧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짧아서 터치가 안 돼요. 난감할 때 있죠. 그런데 이동할 수 있는 그 요령과 또 영상의 자막 넣기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영상의 자막 넣기는 옛날에는 전체 적용하기를 하면 같은 하나만 정리를 해서 전체 적용하기 하면은 편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 바뀐 거는 다중선택이라고 해서 폰트와 색상과 윤곽선을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러면 함께 해보실까요? 먼저 애니메이션 만들 영상의 맨 앞에 플레이헤드가 위치하도록 옮겨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속에 스티커를 들어가서 자신이 불러오고자 하는 그 스티커를 하나 불러오는데요. 저는 픽셀 미니미를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미니미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크죠? 화면 가득 차니까 이 미니미를 약간 축소시켜 줄게요. 모서리에 있는 화살표에 손을 대고 안으로 밀어서 축소시켜 준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크기로 축소시켜 준 다음에 놓고자 하는 위치에 끌어다 놓으세요. 저는 여기 성곽 위에 올려다 놓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미니미 레이어가 길이가 너무 짧으니까 클립의 길이에 맞춰서 늘려줘야 되겠죠. 자, 클립의 길이와 같도록 이렇게 늘려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 미니미를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 레이어를 터치해서 범위를 잡은 다음에 빈 곳에 손을 대고 맨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저 애니메이션 만들 영상의 맨 앞으로 이렇게 위치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미니미 있는 맨 앞쪽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왼편 메뉴 상자에서 키프레임을 터치해야 되는데 키프레임이 안 보일 때는 약간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너무 끝에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키프레임이 보이면 여기서 터치를 해주시면 플러스 키프레임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이게 미니미가 나타날 때 이렇게 약간 좀 그냥 그대로 세워 있는 것보다 짠 하고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하시고 아래로 밀기, 위에서 아래로 밀기를 해볼까요? 그럼 뛰어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죠. 자, 그런데 1초로 하니까 약간 느린 감이 있어요. 그래서 0.1초로 해서 순식간에 짠 하고 나타나도록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기를 터치해서 나와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움직여서 팔짝팔짝 뛰어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빈 곳에 손을 대시고 이 클립과 레이어를 약간 왼편으로 가도록 밀어보세요. 한0.6 정도, 0.6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팔짝 뛰어오르도록 끌어다가 하늘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왜안 움직일까? 아, 다시 한번. 아, 자, 폴짝 뛰어오르게, 이렇게 하늘 위로 뛰어오르게 한 다음에, 그리고 보면, 하늘 위에 있을 때 보면, 키프레임이 마이너스로 바뀌고, 레이어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생겼죠. 자, 이번에도 빈 곳에 손을 대시고, 왼편으로 살짝 밀어서, 아까와 같은 넓이만큼, 네, 이렇게 띄워준 다음에, 이제 미니미가 팔짝 뛰어내리게, 여기 성곽 위로 뛰어내리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키프레임이 또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레이어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생겼지요. 자, 한번더 이렇게 옆으로 밀어볼까요? 옆으로 밀어서, 네, 간격을 이렇게 띄워준 다음에, 아이고. 아까처럼 0.6cm 정도 네, 해준 다음에 이제 또 미니미가 팔짝 뛰어서 하늘이로 이렇게 올라가게 한 다음에 다시 왼편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할 때마다
키프레임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자, 또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키프레임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레이어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생겼어요. 이 동작을 반복해서 계속 할 거예요. 자, 왼편으로 또 밀어줄까요?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또 미니미를 팔짝 하늘로 뛰어오르게 한 다음에 또 왼편으로 쭉 밀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또 손을 떼시고 미니미가 성곽 위에 이렇게 내려 올라서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옆으로 밀어주시고 그리고 하늘 위로 이렇게 뛰어 올랐다가 또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제 또 성곽 위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내려오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바닥으로 내려오게 할 거예요. 자, 또 밀어줄까요? 옆으로 조금 밀어주신 다음에 아이쿠. 자, 옆으로 조금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미니미가 밑으로 찰싹 뛰어 내려오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밑으로 옆으로 조금 밀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미니미가 여기서 이제 사라지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도록 할 때는 아웃 애니메이션을 터치하셔서 끝날 때 나갈 때 하는 거를 선택해 줄 텐데 오른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할까요? 오른쪽으로 밀기를 터치했어요. 그러니 1초니까 너무 빠르죠? 자, 천천히 가도록 2초로 해줄까요? 자, 2초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천천히 사라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은 다 되었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 클립이 잘 보이질 않아요. 너무 짧아서. 그래서 이 클립을 어떻게 하냐면 저 뒤쪽으로 옮겨주고 싶어요. 이 클립은 북수문 아래에 있는 그 경치예요. 그래서 북수문 다음 으로 이렇게 맨 뒤로 옮겨주고 싶은데 옮기려고 눌러도 안 눌러져요. 그리고 장면 전환하라고 이렇게 그것만 바뀌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장면 전환하는 설정창이 나왔어요. 자, 이런 때는요. 이렇게 짧을 때는 그 이 너무 짧아서 옮기기 어려운 그 클립의 양쪽에 손가락을 대시고 옆으로 쫙 벌려주세요. 이렇게 벌려주시면 어느 만큼 벌려질까요? 네, 이렇게 벌려서 클립이 보일 때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면 그 보이는 클립에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죠. 자, 이때 끌어다가 맨 뒤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끌어다 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얘 옮기기 위해서 이 짧은 클립 키우면서 다른 클립들까지 똑같이 비례해서 이렇게 커졌죠. 자, 이런 때는요. 이제 얘를 이제 줄여줘야 돼요. 아까와 같은 상태로 다시 되돌려야 되겠죠. 자, 손을 넓게 펴서 손가락을 대신 다음에 안으로 쭉 줄여주세요. 이렇게 줄여서 아까 늘리기 전 상태로 되도록 이렇게 줄여주시고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손을 떼주시고 그러시고 빈 곳을 터치해 보세요. 네, 아까처럼 줄었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만 이음매에 저 장면 전환이 안 되어 있죠. 자, 장면 전환을 넣어 줄까요? 네, 대표 장면 전환 효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약 잠깐 늘려줄까요? 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 뒤에 영상은 여기는 북수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보면 이게 북수문이거든요. 수원에 있는 북수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글자를 넣고 싶어요. 레이어를 터치하고 텍스트를 터치하셔서 자판이 나타나면 여기에 북수문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북수문이라고 쓰시고 확인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글자를 조금 키워주시고 이제 폰트 정하고 색상 정하고 윤곽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아까 있던 맨 첫 페이지에 수원화성 장안문이라는 그 폰트를 똑같이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수원화성 장안문을 터치를 하신 다음에 속성창으로 바뀌면 속성창에 손을 대고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리다 보면은 배경색 밑에 다중선택이라고 있어요. 자, 다중선택을 터치할까요?
그리고 북수문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북수문을 터치를 하셔서 적용하기를 터치하면 이제 수원화성 장안문의 폰트와 색상과 윤곽선까지 똑같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빙고 터치하시고 뒤로 가서 북수문으로 가볼까요? 네,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런데 글자 크기와 위치는 안 바뀌었죠. 그것만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걸 북수문을 터치하신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놓고 좌우로 밀어서 빨간 줄을 참고로 해서 위치를 정하세요. 놓고 싶은 위치에 끌어다 놓은 다음에 지금 글자 레이어가 너무 기네요. 이걸 조금 줄여줄까요? 네, 이렇게 줄여서 클립과 길이를 같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다 되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끝에도 여기 저 구독을 써서 구독을 부탁하고 싶어요. 시청자들한테. 자, 그럴 때는 빈 곳을 터치해서 여기 플레이헤드를 맨 앞으로 가기 버튼을 꾹 눌러줘서 플레이헤드가 맨 앞에 위치하면 첫 페이지에 구독이 있죠. 자, 구독을 터치할까요? 구독을 터치하니까 이렇게 구독이 범위 잡히면서 N편 위에 여기 점 3개 있죠. 이게 부가 기능이에요. 터치하시고 복사를 터치해주세요. 그러니까 구독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자, 구독, 이 구독을 꾹 눌러서 자, 맨 뒤로 이동해 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맨 뒤로 갔다가 이동했어요.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수문에도 끝나는 부분에도 이렇게 예, 그렇죠. 구독이 나왔죠. 구독을 부탁하는 문장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애니메이션 만들기와 클립이 너무 짧아서 이동하기 어려울 때 이동하는 요령, 그리고 영상에 자막 넣은 자막들을 이제 저기 폰트와 색상과 윤곽선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선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한꺼번에 바뀌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중 선택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